자, 오늘은 좀 본문 말씀이 길어요. 사무엘하 2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아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이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놀이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오며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에 길르앗도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택하여 갔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베냐민 이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아들 하나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세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 하나를 남겨둔 것은 왜 그를 남겨두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주님이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29절 앞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거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주님이 다 싸워서 내치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할까 봐 1년 안에 내쫓지를 않고 조금씩 내쫓는데 어떻게 내쫓아요?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번성하게 될 때, 기업으로 온전히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나갈 때에 조금씩 쫓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민족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혼인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서로 왕래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냐.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한꺼번에 내어쫓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내어쫓으면 오히려 더 들짐승이 가득해져요. 귀신을 내어쫓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이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기가 얻은 기업이 온전히 나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 전에는 주님이 내어쫓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는 이 훈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몰아내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은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더 성숙해지는 만큼 온전한 기업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그래서 더욱더 그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이 가나안 족속과 왕래하고 타협하고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육의 소욕을 내어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나중에는 그것과 아예 그냥 혼이 내서 믿음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이게 다 섞여진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서 육체의 옛사람, 옛 구습, 옛 속성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한 명이 천명을 쫓음 같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악에 빠지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뭔가 육적인 것을 타협하고 용납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밀어내진 더럽혀진 마음대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합당치 않은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그것이 분별이 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합당치 않은 일을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보셋 아들 하나를 남겨놓았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 추대하라고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 군대 장관도 자기가 가졌던 영화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데 다윗에게 온다고 그가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겠느냐? 아니요. 동일하게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사울이 그렇게 여호와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을 목전에서 보고서도 또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을 붙여서 아브넬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지만 사울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는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자 했지만 길르앗 사람들도 또 그 이스보셋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중에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쫓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왕은 2년이 지나자 결국은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지만 주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면 누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끄는 그 방향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길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가를 잘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두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갈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불의 병기로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또 미혹되어 떨어지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자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헤브롯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여호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에 다윗을 세우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여호와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들이 결국은 다 굴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을 붓고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 뒤에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의 사람들과 다윗의 신복들이 서로 기브온 목가에서 앉아있다가 아브넬이 요압에게 14절 말씀을 보면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의 부하가 되어진 사람들이 충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인 가만히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충동? 한번 겨루어보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서로 겨루어보자라는 얘기는 사울의 부하와 다윗의 부하가 서로 얼마나 힘이 서로 있는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겨루어보자. 마치 아브넬이 장난치듯이 이 일을 하지만 우리 안에 아주 작게끔 별거 아닌 것 같은 요동함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만을 치고 가고 있어?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요동이 일어나는 건 어디서 온 것이에요? 바로 사울의 부하가 요동을 하는 거는 육체의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흔드는 거죠. 얼만큼 네가 견고한 믿음 위에 있는가 어디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십자가에 견고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또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을 보여봐. 그럴 때 오케이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내 믿음을 보려고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한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있으면 뭔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거를 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늘 전도하면서 다녔었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잠잠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할 때 이러고 맨날 집안에서 기도와 말씀만 읽고 이러고 있는 게 좀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요동을 칠 때 나갔어요. 전도하러 길로 나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도 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것은 내 안에 올라온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결국은 12명을 뽑아서 12명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가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니 일제히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서로가 똑같이 피를 흘려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한 말씀이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아무 결실이 없었던 게 감사한데 문제는 그것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디프레션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잘못 받았나 봐 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받고 지금 착각하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받았으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돈이라도 벌게 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뭔가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직장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아주 딜은 이전보다 더 좋은 딜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그렇게 미혹받아서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상의 영은 나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그 쪽으로 발을 내딛도록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시 갔어요. 그로 인해서 4년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너무나 모든 것이 편안했고 인정받고 돈도 잘 주고 했지만 내 영혼이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은 길을 가니까 내 안에서 뭐가 더 살아일어나요? 육이 더 살아일어날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육이 살아 더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지옥살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장난처럼 어디 힘겨루기 해볼까? 하다 보니까 서로 머리를 잡았어요.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 머리를 휘어잡힌 거예요. 육체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서 거기에 심취돼서 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옆구리를 찔러서 서로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누가 찔렀어요? 우리의 죄가 찔렀어요. 육체의 사람이 찔렀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왜 그 옆구리를 또 찔러 죽이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또 다시 찔러서 죽게 하는 그 아픔을 겪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다툼 싸움은 무조건 막 서로 물어뜯는 뭐 고함치고 때리고 싸우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과 교단이 왜 다투어요? 내가 옳다고 다툽니다. 교리와 교리가 다르다고 싸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은 다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감이 되면 어디만큼은 같은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욕에서부터 다툼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육체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되었다면 비록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어도 서로 우리가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 다퉈보자 이런 일은 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부음을 받고 세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정말 잘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은 성결함, 깨끗함, 아멘, 죄 없는 육체 사랑과 뭔가 다른 것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마다 화평하게 되어지고, 뭔가 이론이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사람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다르다고 다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줘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탑, 거기까지 우리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말해봐야 싸움이 돼요. 머리만 아파요. 마음만 상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양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겸손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없이 양순해요. 이렇다르면 아멘 이러고서 따라와야지.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거, 그건 벌써 내 안에 육체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나의 지도자가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다윗이 그와 같이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낸 것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유다 족속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것만 알려줬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선택을 해라 라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아브넬의 충동에 의해서 결국은 그 충동에 12명을 뽑아서 서로 다투고 누가 힘이 있는가를 다툰 게 아니라 완전히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나중에는 서로 쫓아서 큰 싸움으로 번져났다는 거예요. 싸움이 작게 일어난 것이 그냥 한번 겨뤄보자가 나중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충동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와 같은 작은 충동이 패당을 짓게 하고 분리를 시키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옳다고 하려니까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거죠.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싸움에서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 있었어요. 아사헬은 들로르 같이 빠르다고 할 만큼 아주 발이 빠른 용사였다는 거예요. 발이 빠르다는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다려야 될 땐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하고 내 생각이 먼저 발이 빨라서 막 앞서가는 거야. 이렇게 발이 빨라 앞서가서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 거예요. 아사엘이 발이 빠르게 누굴 쫓아갔어요? 아브넬을 쫓아갔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를 무너뜨리면 사울의 아들을 왕위로 모신 이 사람들 안에 군대가 이제 오합지졸이 될 거라는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내 생각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면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있겠어 하고 막 발리게 나갈 때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 중에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안다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고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가볍게 내려보는,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알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그 순간에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엘은 자기가 잘하고 있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네를 쫓아갈 수 있어요. 쫓아가서 창끝이 찌를 때 창끝에 찔릴 만큼 가까이 나아갔죠. 근데 가까이 급하게는 나아갔지만 그는 창이 자기 배를 찌를 거를 방패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이 자기를 찌르는 거를 막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무 급히 쫓아가는 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자기가 찔려서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때는 빨리 가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이 빨리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게 했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는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도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빨리 해야 될 때요? 악한 게 나를 치고 들어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내쫓아야 돼요. 이럴 때는 빨리 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아직 아무 사인도 내게 주지 않냐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아무리 내 옆에서 요동하는 일이 있고 저거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저것만 무너뜨리면 뭐가 될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요동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은 아사엘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뭔가 자기는 들러리처럼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리라 하고서 그냥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사람은 다윗의 귀한 용사들이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이새의 딸 수르야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을 보좌하고 있고 다윗의 용사로서 다윗의 귀한 세 명의 용사 중에 하나가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해가 총담같이 되고 달이 어둡게 되어지고 이 다 누구예요?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권세자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그 순간에 별들의 3분의 1이 다 추락을 해서 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압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를 쫓지 말아라.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어떤 군사를 찾아가서 그 청년의 군복을 벗겨라.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아사엘이 쫓기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를 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 라고 말해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많을 것 같고 저거를 정말 무너져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뭔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바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내가 사는 삶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바라바도 살려주고 당신이 죽으신 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승리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권면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사엘은 권면을 듣질 않은 거예요. 이 교만이 내가 저 아브네를 죽여서 공을 세우리라. 두 형들보다 내가 더 공을 세우리라.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려고 뭔가 마음에 먹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 똑같이 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6절에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행해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냥 나아가며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이 모든 것을 묻고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사엘이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내서 결국은 요압의 충동과 함께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깔짝깔짝 육체의 생각으로 충동을 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어져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한테 묻고 그분이 시키는 일 외에는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100% 성공입니다. 그럼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부작대고 다니면 결국은 발이 빨라가지고 앞서가지만 그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권면으로 들려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주어지지만 그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사부작되고 나아가면 결국은 아브넬의 창에 죽은 아사엘같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각이 자꾸 뭔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뭔가 더 얻고자 영적인 은사를 더 얻고자 뭔가 더 주님의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자 하다 보면 미혹되어져서 그 미혹이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사엘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도 말고 주님이 시키신 거 그거 하나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웠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열한 제자밖에 안 만드셨는데 나는 내 몫이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으로 족한 아이다. 아멘. 그런데 이왕이면 나도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것 뿐입니다. 내 몫을 다하면 그것이 그냥 100%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준 몫은 요만큼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저만큼 하지 못한 게 속상해.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요압이 아브넬의 충동에서 속았죠. 그 충동에 자기 부하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의 동생도 잃었어요. 19명이 죽고 아사엘이 죽은 것을 나중에 사람들을 진열을 하고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준 지혜를 사용하고 화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선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잃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와 함께함으로 요압의 군사들이 아브넬의 군사들을 훨씬 더 많이 쳐서 죽입니다. 승리는 하였으나 귀한 동생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압이 더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저가 내 동생을 죽였어. 내가 저를 죽이리라고. 그리고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은 계속되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요.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싸움은 끝이 없어요. 싸움이 끝이 나야 되죠. 무엇이 이기고 끝이 나야 되겠어요? 영의 사람이 이기고 끝이 나야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싸움이 끝이 안 난다면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느냐. 너 때문이 아니냐. 너 때문이래요. 아브넬이 충동을 했지만 속아 넘어간 네 탓이지 무슨.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대고 저렇게 흔들어대고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저런 충동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이 들리고 저런 소식이 들려도 내가 요동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내 믿음이 요동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동함을 얻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용사들이 자기 동생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요동을 시키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요동함을 받지 않을 만큼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면 잃는 건 나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못났구나. 결국은 자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탄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비방해요. 남을.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문제 때문이면서 만약에 자식이 나를 속일 썩이면 그 자식한테다 퍼부어요. 너 때문이야. 남편이 속을 썩이면 너 때문이야. 그리고 물어뜯다 보니 서로 핥히고 물어뜯어서 집안에 행복이 깨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화평이 깨지고. 그렇죠? 이 안에 요동하고 있는 이 전쟁을 못 이기면 입으로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가 왜 내 자리에 앉느냐라고 말하세요.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일을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기록을 해놨는지 결국은 그래서 돌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도록 걸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긴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밤새 걸을 때 피곤하겠어요. 결국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리에 돌아갈 때까지 공고해지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작은 충동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이런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의 부하일지라도 다윗의 믿음이 아니니 충동에 넘어지더라는 거. 다윗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거예요. 다윗의 부활은 다윗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무엇에 졌는지, 무엇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무엇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길에 서서 굳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다윗의 믿음과 오늘 요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디에 더 근사치가 있습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내 믿음은 다윗의 믿음에 가까우세요.
가까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어제는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들었고 오늘은 요압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끊임없이 충동하고 요동케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그 아브넬의 충동이 요압이 그리 하자 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 군사들을 잃었고 자기의 동생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영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에 휘둘려서 밤새 걸어서 자기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서 발빠르게 뭔가 해야 한다고 아사야서처럼 그렇게 나아가다가 방비되어지지 않아서 창에 찔려 죽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아니하시면 잠잠히 말씀과 기도 속에 있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면 또 일하고 주님이 쉬게 하시면 또 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내 의가 내 생각이 요동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육의 사람은 없고 오직 영의 사람으로서만 굳건하게 자라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철제를 철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요동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직 평강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 이 정욕의 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땅의 것을 따라가면 세상 신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져서 더럽히게 되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니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사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